때는 바야흐로 시험 기간 수학 시험을 망쳐버린 한 학생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나다. 시험 성적을 받아들였지만 한숨만 나오는 상황. 아, 어떡하지? 이 성적으로는 엄마한테 엄청 혼날 텐데 수학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방법이 없을까? 걱정 가득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길거리에서 나는 한 광고를 보고 수학을 기초부터 집중적으로 가르쳐준다는 한 수학교실로 찾아가기로 했다. 근데 이 대머리 아저씨 믿을만한 건가? 아저씨는 대머리예요! Welcome to Bali's Basics in Education and Learning. That's me. Oh, hi. Welcome to my schoolhouse. 발디라고 하는 수학 선생님의 학교로 온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았다. 뭔가 좀 이상한데? 어찌됐건 나는 한 교실에 들어가 공책을 누르고 발디 선생님과 함께 수학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Now it's time for everybody's favorite subject, math. Answer the three questions correctly and you might get something special. Just type the correct answer into the empty box. 넌 생각할 수 있어 패드에 수학 문제들이 나왔고 나는 수학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Problem 1. 3 plus 1 equals... You got it. Problem 2. 5 plus 5 equals... I can't believe it. You're incredible. Problem 3. 2 plus 9 equals... Great job! That's right! You did great! Come here and get your prize! A shiny quarter! 첫 공책을 풀자 상으로 나는 쿼터를 받았고 보안이 이곳에서는 7개의 공책을 모두 풀어야만 수업이 끝나 집으로 갈 수 있는 듯했다. 학교를 돌아다니는 도중 그제서야 발견한 교칙.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아무튼 나는 옆 교실로 들어가 또 다른 수학 문제들이 담긴 두 번째 공책을 풀기로 했다. I can't believe it. You're incredible. Problem 3. Plus times equals 그러나 마지막 문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기에 대충 대답을 제출했고 그때 발디 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말았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찰진 자소리. 아씨 깜짝이야. 저건 누구야? I am coming, ready or not, here I come. 아니 뭐야. 아니 선생님이다. 저기요 선생님. 집에 보내주... 그렇다. 바로 수학 문제를 틀리면 발디 선생님이 사랑의 매를 들고 쫓아오는 것이었다. 이 학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단 학교를 지키는 교장 선생님. No running in the halls. 15 seconds. Detention for you. You should know better. 만약 복도에서 달리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걸리면 교장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숙을 해야만 했다. Ready, go. 갑자기 나타나서 줄넘기를 하자고 조르는 이 소녀는 바로 플레이타임. 플레이타임에게 걸리면 무조건 같이 줄넘기를 다섯 번 해야만 했다. 하나, 둘, 셋, 야!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1등 수상물 로봇. 나를 보면 반대편 벽으로 밀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친구였다. 어! 아니 잠깐만! 안 돼! 플레이타임 줄넘기가 너무 짜증난다. 놀아주고 싶지 않다. 아 진짜! 바로 그날 저녁. 야 이거 다 나오는 게 어딨어. 또한 자판기에서 뽑은 소다로 이렇게 쫓아오는 모두를 반대편 벽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었다. 이 이상한 목소리는 바로 청소도구함에 있던 빗자루. 복도를 돌아다니며 모두를 밀어내버리는 무시무시한 녀석이다. 조심해서 피해가야지. 아 오케이 공책 두 개만 더. 좋았어 이제 마지막 제발.
아씨 깜짝이야. 피해주고. 아니 안돼. 그리고 가끔 복도를 가로막으며 내가 가진 물건을 빼앗아가려는 불량배도 학교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No items. 가끔 1등 수상물에게 밀려서 엄청 빨리 복도를 질주할 수도 있었는데. 와,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플레이타임하고 놀아주기 싫으면 이렇게 가위로 줄을 잘라버리면 된다는 사실도 알아내. 나가. 어느덧 진짜 마지막 공책. 드디어 나는 잽싸게 마지막 세 문제를 풀었다. Congratulations! You found all seven notebooks! Now all you need to do is... Get out while you still can! Looks like it's sweeping time! 드디어 집에 갈 수 있을 줄 아는데 나는 이곳에서 네 개의 출구를 또 찾아야만 하는 곳이었다. 오케이 제발 하나... 둘, 세 개째. 그리고 제발 마지막. 진짜 씨. 거의 진짜 다 왔었는데. 안 해. 형 하지만 형은 대타맨이잖아. 수없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아니 빗자루가 왜 나타나냐고. Gotta sweep, sweep, sweep. 다 찾으면 양말에 두 눈이 달린 모습에 예술과 공예부들이 찾아와 집어삼키며 나는 어디론가 텔레포트했다. 뭘 깜짝이야. 괜찮아, 물을 잠글 수 있는 자물쇠가 있으니까. 그로부터 3시간 후. 제발 이제 아무 아이템도 없다. 제발 마지막 문 하나. 드디어 모든 공책을 풀어내고 모든 탈출구를 찾아서 이 학교를 탈출한 나. 하지만 뭔가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와 나는 바로 모든 문제를 일부러 틀린 채 탈출해보기로 했고 발디 선생의 사무실로 향할 수 있었다. 오 지부스, you found me. Good job, I'm glad you found me. Look, I have something kind of important to say. It's about the game. Don't just... This is probably looking pretty ridiculous. Don't pay attention to yourself. Destroy the game before it's too late. What I'm saying is get out of this while you still can. I'm not someone trapped inside the game. That would be ridiculous. No, I'm not. The game was kind of. I got really corrupted. I don't know what to say. Just trust me. Vague. No, vague intentionally. I can't tell you. Some stuff is classified. I can't say it. I wish I could say more. I can't talk normally. It's corrupted. Just close the program. Destroy it. Never come back. 뭐라는 거야?
사무실에서 이상한 남자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학교를 빠져나왔다. 도대체 내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모든 게 궁금한 것 투성이었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게임은 막을 내렸다.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발디의 기초적인 교육과 학습, 통칭 발디의 수학교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게임은 2018년에 배포한 1인칭 생존어로 게임입니다. 게임잼이라는 컨테스트 참가작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제작되어 인기를 끌게 된 게임으로, 게임 내용은 발디의 수학학교에서 여러 명의 적들을 피하면서 공책 7개를 모아서 푼 후 모든 출구를 찾은 후 탈출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그게 사실 다예요. 하지만 숨겨진 엔딩을 보고 난 후 나름의 게임에 대한 추가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파일네임2라고 하는 이 이상한 남자의 말은 한마디로 그냥 이 게임이 별 내용이 없는 게임이니 큰 해석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제 해석이에요. 게임 난이도가 근데 매우 어렵고 운이 좀 따라줘야 클리어 가능한 게임이라 무척 고생했지만, 기괴한 요소들이 무서움을 자극하는 게임으로 일부러 어려운 챌린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릴게요. 발디의 수학교실에서 공책 7개를 풀고 탈출해야 하는 플레이어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발디의 수학교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